아, 예,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네, 아유, 좀 알겠습니다. 아, 저기 오늘 도전하러 오신 거죠? 예. 네, 어디서 오신지. 저기 코털이. 또 코털이야. 아니, 소주 한잔 먹자 그러더니 갑자기 네. 형님 노래를 부르라고 여기. 또 코털 소개로 오신 거군요. 예, 예. 아, 이 코털 이거. 아. 저 소개로 온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거. 아, 노래 부르는. 예, 예, 노래 부르는. 소주 한잔 먹으러 왔다가. 아, 그러셨구나. 예. 자, 그럼 간단하게 그럼 자기 소개를 뭐 하시는 어떤 분이신지. 아,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여수 지방을 네. 여수로 내려가 있다가 네. 잠깐 일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아, 예. 경호 네. 코털이랑 소주 한잔 먹으러 왔다가 형님 또 뵈러 저희 영원한 팬. 아, 그러셨구나. 예, 저 제가 영원한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예. 세대의 영웅. 아, 그러면 예. 코털의 선배. 예, 예. 아, 선배이시구나. 그러면 그럼 뭐 일은 어떤 일 하시는 거는 뭐 밝히기 싫으시고? 아, 그건 저 뭐 위험하니까. 아, 위험해요? 아, 혹시 예. 그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로 도전하실 겁니까? 오늘 노래는 더네임의 더네임의 예. 그녀를 찾아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그녀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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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 그녀가 보내달라 하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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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 별지라 그녀 가는 길 비춰 소감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가수가 봤을 때. 아 근데 또 예. 목소리가 비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허스키가 딱 묻어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건 진짜 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음반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 예, 아 감사합니다. 100점 나왔다. 아니 진짜 무슨? 아니 우리 나 안에 뭐 나 한 명 없는 것 같지 않아요? 100점 맞으면 되잖아요. 와 이거 아름다운 무승부. 그러면 가시 형님 아름다운 무승부로. 그러면 너무 잘해갖고 목소리도 너무 매력 있네. 그러면 여자 노래를 하겠습니다. 여자 노래를 한다고요? 갑자기?
있어요. 꼭 감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진짜로 여전하시네요.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큰 점수 차로 졌어요 제가. 12점 차이로. 그러면은 밖에 있는 10만 원 제가 오늘은 가져. 아 이거 보셨구나. 놓고 가는 10만 원 제가 아, 오늘. 예, 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예.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둘이서 노래를 부르니까 저만 듣는 노래잖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다른 건 없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너무 팬이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노래를 이렇게 따로 듣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같이 한번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우리 남은 젊음을 불태워 봅시다. 알겠습니다, 형님. 아,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어우, 야, 100점 나왔어.
우리 이렇게 콘텐츠 하면서 네 100점 나온 거 100점 본 건 처음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예. 굴욕입니다. 아 이게 지금 모정의 모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털 이놈이 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지가 진 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쟁쟁한 사람들을 코털의 소개로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작 우리 응모하신 분들 예, 조금 많이 응모를 해주셔갖고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자막으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이메일로 본인이 자신 있는 노래 반절만 불러주셨고 후렴까지요. 1절부터 후렴까지 휴대폰으로 부르셔서 찍으셔갖고 본인 소개와 그리고 전화번호 동봉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갖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도전 해주세요.